자이 시간에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패러다임 시프트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어려운 단어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어, 사고, 생각, 인식의 변화, 전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기입니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다른 각도로 한번 보기.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아마 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나, 그좀 지나서 나왔나, 아마 고정,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생각 한번 다르게 보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저게 어디에서 이제 발생된 거지는 뭐, 정확하게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기업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해내고 발전시키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 기업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빠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집단도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 휴대폰은 진짜 말 그대로 전화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성기 씨가 본부, 본부 그러면 이렇게 막 전화가 걸리고, 예, 우리 어른들은 알죠. 애니콜, 걸면 걸린다, 걸리버. <laughs> 이런 거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011, 뭐 016, 018, 019, 뭐 017.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애플의 스티브 잡습니다. 이 사람은 컴퓨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손에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팟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아이팟. 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제품은 진짜 컴퓨터 같았습니다. 뭐 컴퓨터 할수 있는 일을 여기서 다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하게 만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은이 손바닥만한 컴퓨터에다가 전화기를 집어넣자 생각한 거예요. 이 컴퓨터에 전화기를 집어넣자. 그래서 나온 제품이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그 전에 없던 제품이 탄생하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스티븐 잡스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거예요. 생각을 한번 다르게 보자. 컴퓨터를 손바닥만하게 만들어보고 이 손바닥만한 컴퓨터에다가 전화기를 집어넣어보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일반 그 전화기 만들던 업체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게 만들어서, 그러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애플에서 아이폰이 딱 나오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제품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세계는요, 노키아, 모토로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런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야, 사람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냐, 전화기를 들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빠르게 패러다임 쉬프트를 가져온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삼성입니다. 야,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만 앞으로 살아남는다. 그래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작품들은 좋지 않았어요. 옴 무슨 제품이 있었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갤럭시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는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폰이 양강 구도를 이루면서 그렇게 차지하게 됐고 나중에 뒤늦게 아이고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했던 후발주자들은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또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슨 모회사에 뭐 좀, 좀 이상한 기업가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자동차를 꼭 석유 넣어서 달려야 돼. 이제는 기술도 발전했으니까 이제 전기차로 가야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일반 자동차 회사들이 아차차차차 싶어가지고 지금 막 전기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회사가 전기차 업계에서는 완전히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선점을 하고.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발빠르게 앞으로는 우리는 전기차만 만들겠다 막 그렇게 말하는 어, 기업도 나오고 하면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뭐 기업가가 아니니까 뭐 여기 일반 사업가가 계시고 일반 개인 그 사업가도 계시지만 이 그런 차원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좋겠지만 목사님 저는 뭐. 일안 하는데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데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잘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 신발 마케팅 조사 그 얘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그 운동 그 운동 용품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이제 신발을 팔려고 운동화를 팔려고 시장 조사를 하려고 영업 사원 두 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시장 조사를 한달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될수 있을까? 그한 명이 전화 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제가 시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 그래 어떻게 나왔는가? 사장님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습니다. 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니까요. 사장님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장성이 제로입니다. 아니 왜? 여기 사람들은요, 신발을 아무도 안 신습니다. 아프리카니까. 네. 신발을 아무도 안 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다른 영업사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어, 조사를 했는가? 예, 조사를 했습니다. 한달 동안 조사했더니 여기는 시장성이 무한합니다. 왜? 여기는 신발을 아무도 안 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이 본 거잖아요. 신발을 안 신는다는 거. 근데 한 사람은 아무도 안 신으니까 신발을 안사 신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고 한 사람은 아무도 안 신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신발을 팔수 있겠구나 운동화를 다 신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무한한 거죠. 같은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요요 코로나 때니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코로나니까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행사와 가장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때에 우리에게 새 n a 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가난 땅을 앞에 두고 그 12명의 정탄꾼이 10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쪽은 거인이고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명은여호수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 여러분 영웅은 난세에 난다는 얘기 아시죠 위기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와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정금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패러다임을 갖느냐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내가 어떻게 바꾸느냐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상의 영역에서도 크리천에게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 어떤 인식의 완전히 180도의 변화된 그런 말씀들을 이 성격에 가득 가득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아 6장 38절입니다.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앞에 돼 있네요. 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오 어? 이상하죠? 내가 넘치게 되려면 받고 얻고 뺏고 지켜야지만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라. 너의 생각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너의 사고의틀이 180도 달라져야 된다. 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희한하다. 우리 한 말씀 한번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4장 11절, 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 높이려고 해? 너 높아지려고 해? 그럼 너너 낮아질 거야. 너너 자신을 낮추냐? 그럼 너 높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거꾸로죠? 성경에는 이러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식이 안 안 맞는 얘기, 상식에 안 맞는 얘기 일반적인 가치관, 일반적인 생각의 틀로는 도저히 생각하고 따라갈 수 없는 얘기들이 성경에는 가, 가득합니다 너 높아지고 싶지? 그럼 넌 돼. 너 낮아져야 돼너 자신을 낮추느냐? 그러면 너 높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리고 28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해서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 부유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 뭐 간단하게 뭐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비유가 좀 적절치 않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박사예요, 박사,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근데 이분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분을 택해서 이 박사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 힘이 넘쳐나요. 아주 고위직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 그렇게 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한 사람을 들어서 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신대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날볼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완전 반대잖아요. 약한데 강하고, 가난한데 부하고, 눈이 멀었는데 본대. 성경에는요 이런 얘기가 가득.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의 전환, 생각의 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이 세상에 가치관이 있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이 있고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상반된 말씀들을 그리고 세상의 것과는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이 말씀은 아마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약하여 약해야만 내 능력이 너에게 온전히 역사가 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인 너가 약할 때 강하다. 너가 미련하냐? 지혜로운 자를 내가 너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 없습니까? 네,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 우리가 방금 읽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너가 약해야만 내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저 똑똑한 사람 말고 여기 있는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도행전 초대 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막힘이 없이 이렇게 이강 나라 언어로 이렇게 우리 지방 언어로 이렇게 다 말하고 있지? 외국어를 모르는데 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야, 이 사람이 가난한데 이 사람이 약한데 와, 어떻게 이렇게 강한 자를 이기지? 아, 이 사람이 다윗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강한자가 약한자를 이기는 거고 똑똑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이기는 거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된 그런 현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럴 때 내가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야. 내 영광을 내가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들이 적혀져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자, 마태오문 4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방법, 내 육신의 생각, 내 마땅한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된 그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하심,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하심.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란다. 내 말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존재야. 할렐루야. 이 말씀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말씀들을 왜 적어 놓으셨느냐. 첫 번째,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키보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하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음, 내 힘으로 했어.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 방법과는 다른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틀에 메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된 역설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의 말씀들을 오늘 가득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에는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여요. 뭐? 주라고? 베풀라고? 섬기라고? 오른밤을 맞았는데 가서 고발해야지. 왼밤을 대라고? 야야. 그런 법이 어딨냐? 도저히 따르지 못합니다. 왜?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기에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따로올수 없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남편분들이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야, 내가 벌어왔는데 왜 네가 교회갔다 내니?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다 바쳐? 그게 당연하죠.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내 건데 누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내가 애써서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가 써야지. 이걸 누가 쓴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죠. 맞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요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이 물살을 거슬러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물고기와도 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이치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때로는 그게 역행하는 것처럼 거꾸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그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런 적용의 모습들이 반드시 삶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일 시험이에요 월요일 시험이야. 야, 너 공부해야 돼. 이거 날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다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가 공부해야지. 네가 시험 잘 봐야지. 좋은 학교 갈 거지. 어,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회사 갈 거지. 어, 그러면 그 돈, 누 돈이야. 너 돈이야. 너 돈. 그리고 너 공부해?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일이지? 내일 시험 기간이지만, 너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바보 같은 일이죠. 아니, 내일 한 자라도 더 읽어야지. 내일 시험을 잘 보죠. 믿음의 사람은요, 시험이, 직장이, 학교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벌써 생각이 달라요. 벌써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모으고 불리고 더 크게 만들어서 돈이 세상 사람 은 돈이 최고 힘세다 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웅켜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거를 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요. 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때는요, 진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요. 어, 이거야, 딱 이걸 헌신했어. 이걸 섬기기로 했어. 이걸 약정했어.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스물 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유, 내가 왜 그때 약정했지? 아유, 내가 왜 그때 선택했지? 아우, 내가 그때 왜내 적금을 깨서 그헌금을 드렸지? 아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 방법이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시 나에게 쑥 들어온 거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틀에 매워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요. 때로는 전혀 반대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이기에 떡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이게 떡을 먹어야 사는데, 노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택하겠어라고 말하는 그 배짱과 그 믿음의 결단이 보여질 때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자녀가 많게 하려면 지금 백세에 얻은 이삭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바치래요 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앞뒤가 안 맞지만, 아니, 자녀가 많게 하려면, 이 지금 백살에 얻은 하나뿐이 이 자녀를 어떻게든지 지켜가지고 이 아이가, 아이를 많이 낳고, 또그 손주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되는 거지. 아니, 이 아이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내가 자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그리고 짐을 이끌고 가져온 그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왜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삭과 단둘이 올라가서 정말 칼을 들어서 이삭을 빼려 죽이려고 칼을 빼가지고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10장 39절 마태복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 내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근데 내가 머리를 머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100번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요, A가 맞아.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이치에 타당해. 근데 성령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B가 맞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잃어버리고,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갖게 되는 순간, 얻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살 것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은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만일에 자기가 얻으려고,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고 내가 백번 천번 생각해 백번 천번 생각할수록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A가 맞는 거야 이 B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만번을 생각해도 육신의 생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택했어요 이거를 얻었어요 이것을 취했어요 그러면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기적도 경험할 수 없고,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려요. 자기 뜻을 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그런데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난, 거듭남.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납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야, 어떻게 넌 선생님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육으로 난건 육이고, 영으로 난건 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어서 난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으로 난 생명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서 내가 거듭난 영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고, 내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이 둘이 내 마음 가운데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고양이와 개가 달라요. 고양이와 개는 다릅니다. 개는 목욕 시켜주면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뭐 좋아하는 종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키워본 종류들은 목욕을 다 싫어했습니다. 아주 난리 난리입니다. 다르거든요. 무엇을 따라가느냐예요. 내 안에 내 생명도 있고 예수 생명도 있어요. 만일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예수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을 따라가면 내 생명은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 뜻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놓아버리면, 예수 생명을 얻게 된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생각 좀 해보고요는 소용이 없어요. 100번 1 0 0번 생각해도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 그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을 때만 따라가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약해요? 강해요?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너희 중에 강한 자 없다 학벌 있는 자 없다 배경 좋은 자 별로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한 자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인지 약해요 우린 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해요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우 나난 너무 힘들어.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그렇게만 계속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치관에 고대로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달리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약하다. 근데 나는 크신 하나님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의지합시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만 답을 하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한쪽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얘기하면 이게 같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때 비로소 막힌 것이 열려지고 뚫려지는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굶어 죽었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늘에서 하늘 양식이 떨어졌어요. 실질적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가장 없는 자에게 나타나고 약한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어요. 인생이 원래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 생각 이치 따라가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영광을 너를 통해 나타낼 거야. 너가 믿어라. 너가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허락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 방법 생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오늘 패러다임십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너는 세상 이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